와이키키 남매와 저희 국가대표팀이 대학 탐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대학교 탐방을 마치면서 와이키키 남매 친구들도 장래 희망 그리고 또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와이키키 남매의 장래 희망을 방송 쪽이라는 정보를 저희가 미리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학과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학과에서 무슨 공부해요? 관련 학과에서는 방송 영상, 언론, 광고, 아나운서 관련 수업을 듣는데요. 방송 영상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는 예능이나 드라마,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다큐멘터리, 라디오 등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고요. 언론 수업에서는 세상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기자나 뉴스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도 있어요. 여기 입학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에 방문했거나 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많은 분야 중에 내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 분야 관련으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관련 학과에 입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관련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방송국, 광고회사, 기업 마케팅 부서 등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하고 싶은 공부를 배울 수도 있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네. 미래의 꿈을 찾은 혜성 친구와 유진 친구에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재밌었나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항상 많이 웃고 행복하며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미래의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 화이팅! 미래를 응원하는 나연 언니 누나. 와이키키 남매에게 오늘 대학 탐방은 충분히 즐거웠을까요? 열심히 설명을 듣고 집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대학생이 되었을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앞으로도 쭉 밝음과 희망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할게요. 항상 건강하고 자신 있게 화이팅! 국가대표 정여진 언니 누나가